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브랜드입니다. 다우너 프린스 일렉트로닉스의 펄스. 그렇습니다. 리볼빙 스피커 에뮬레이터를 리뷰를 해볼 텐데요. 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근 1년 만인가요? 다우너 프린스 더 된 것 같은데. 그 만나고 있습니다. 이 다우너 프린스가 저희한테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실제로 요즘에 이 연주자들 페달보드에서 레드락스를 쉽게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고, 멋진 사운드 그리고 스타일리시한 사운드를 들려주는 브랜드인데, 이 펄스라는 이펙터로 돌아왔습니다. 펄스는 핑크 플로이드의 전설적인 로터리 스피커 도플라와 마에스트로 로버 알로1에서 영감을 받은 오픈 캐비닛 리볼빙 스피커 에뮬레이터입니다. 리볼빙 스피커 캐비닛은 음악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치 중 하나이지만, 페달 형태로 완벽한 사운드를 재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우너 프린스 일렉트로닉스는 실제 모델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측정하고, 그 뒤에 있는 모든 물리학과 역학을 함께 연구하고, 복잡한 사운드 이미지를 모방하기 위해 복잡한 수학을 사용하여 수많은 시간을 R&D에 투자하였다라고 하네요. 스피커가 가속할 때 소용돌이치는 사실적인 3차원 소리, 정확한 공간적 변조, 그리고 모든 회전과 함께 움직이는 공기의 느낌까지 완벽하게 재현을 한 이펙터다라고 하고 있네요. 펄스는 스테레오 출력, 익스프레션 페달 또는 리모트 스피드 스위치에 대한 외부 입력 단자를 제공하며, 스피커 캐비닛의 모든 기능을 포함하는 7개의 온보드 제어 장치를 활용하여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노브가 많기 때문에 외관부터 빠르게 훑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원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스테레오 아웃풋, 외부 입력 연결 단자를 제공합니다. 슬로우 스피드, 슬로우 모드에서 스피커 회전 속도를 제어합니다. 최소 설정은 초당 0.4회전으로 가장 느린 속도를, 최대 설정 시 초당 4회전으로 가장 빠른 속도를 냅니다. 패스트 스피드, 패스트 모드에서 스피커 회전 속도를 제어합니다. 최소 설정은 초당 4회전, 최대 설정 시 초당 8회전의 가장 빠른 속도를 냅니다. 디스턴스, 가상 마이크와 로터리 스피커 캐비닛과의 거리를 설정하는 노브입니다. 최소 설정 시 가장 먼 거리, 최대 설정 시 가장 가까운 거리로 설정이 됩니다. 이너셔, 스피커가 슬로우에서 패스트로 가속하거나 패스트에서 슬로우로 감속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제어합니다. 믹스, 출력 믹서의 FET 프리앰프에서 나오는 드라이 시그널의 양을 제어합니다. 최소 설정 시 100% 드라이, 최대 설정 시 100% 웻 시그널로 설정됩니다. 트루 바이패스 스위치, 이펙터를 온오프하며 LED로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패스트 슬로우 스위치, 스피커의 회전 속도를 패스트 모드와 슬로우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슬로우 모드에서는 노란색 LED, 패스트 모드에서는 파란색 LED가 점등이 됩니다. 지금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은 이펙터 측면에 볼륨 R과 볼륨 L이 있습니다. 아웃 R과 아웃 L 채널이 출력 신호 레벨을 제어합니다. 모노 아웃 모드 사용 시 로터리 스피커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두 개의 트리머를 동일한 레벨로 설정하기를 권장하고 있네요. 일단은 이 로터리 스피커, 저도 이전에 롤랜드, 그러니까 보스에서 제작이 되는 트윈 페달 RT20을 자주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돌거든요. 돌아요. 이 스피커가 도는데, 그 사운드를 얼만큼 완벽하게 재현을 했는지가 오늘 리뷰의 관건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은 제가 대충 설정을 맞춰봤고요. 사운드를 한번,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스테레오로 한쪽은 팬더, 한쪽은 마샬 앰프를 사용을 하고 네.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슬로우 모드입니다. 와,
약간 멀미가 날 지경이네요. 아, 어찌나 살짝 멀미나요? 저는 살짝 아쉬운 거는 뭐냐면 지금 제가 이 앰플을 저희가 양쪽으로 딱 나란히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면으로 이렇게 측면에서 이렇게 막고 있는데 양쪽으로 나누게 되면 정신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저희 엔지니어 건우 씨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레프트 라이트로 이제 이 나눠 드릴 테니까 헤드셋 같은 거 있거나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전철 안에서 혹시 네. 이제 핸드폰을 보고 계시면 이제 에어팟으로 이제 한번 들으시면 그 효과가 아주 크게 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 상태에서 저희가 패스트 모드로 한번 네. 전환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와, 좋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재미있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턴스 노브를 돌려서 마이크의 위치를 한번 변경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가깝게 가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를. 자, 여기서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미나 멀미나 멀미나. 오 진짜. 그렇습니다. 오 멀미 어지럽다. 처음에 상품 설명에서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단순한 사운드뿐만 아니라 이 움직이는 공기의 느낌까지 완벽하게 재현을 했다라는 것이 제가 머리를 이렇게 해요. 그렇죠. 이 뭐랄까 약간 보이고 만져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로 이 현장에서 느껴지는 이 공간감이 엄청나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음악 특히나 이 핑크 플로이드의 음악 같은 경우는 이 약간 환각성이 짙잖아요. 이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이 듣는 사람들을 보내버릴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 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다우너 프린스라는 브랜드는 분화도 그렇고요. 이 핑크 플로이드 사운드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는 브랜드거든요. 이 분화와 함께 이 펄스를 물렸을 때 사운드가 궁금해지기도 하고 저도 그 말 하려고 했어요. 이거 같이 물려가지고 하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그 환각의 세상이 아닌가 달나라 갈 것 같아요. 거기다 네. 이제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버팔로 FX 같은 걸 딱 사용을 하면 완전히 달나라를 보내지 않을까. 네. 저희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 지금 슬로우 모드이기 때문에 슬로우 모드 노브를 최소로 설정을 한번 네. 0.4바퀴가 돈다 그러네요. 네. 요건 멀미는 안 나네요.
이거는 물이 출렁이는 느낌입니다. 제가 오버게인 한번 드라이브 환각이 벌써 왔어요. 오버드라이브 한번 밟아볼게요. 좋습니다. 취하네 이거 지금. 머리야. 이 이전에 사용됐던 실제로 사용됐던 이 로터리 스피커 같은 경우는 크기도 크고 지금은 뭐 그 스피커를 물론 사용하는 뮤지션들도 있겠지만 공연장에 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판단이 쓰는데 이 펄스 같은 경우는 앰프 두 대가 있다면 물론 한 대로도 이런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지만 두 대를 가지고 극한의 로터리 스피커를 연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패스트 모드에서 속도를 최고로 올려서 약간 트레몰로 느낌도 날 것 같고요. 네. 엄청 돌죠? 엄청 돌죠? 이게 이제 좋은 임팩터는 아티스트로 뮤지션을 하고 영감을 준다잖아요. 벌써 뭐가 이렇게 이런 저 이거 지금 다 그냥 제가 리뷰할 때 다 그냥 막 치는 거잖아요. 뭐 벌써 뭐 고급의 느낌 나요. 나와 이거 이 다우나우 프린스 남들 안 하는 거 좀 잘하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드라이브 같은 경우도 남들 다 하는 것도 잘하지만 남들 안 하는 거 엄청 잘하는 친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이 펄스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저는 개인적인 이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줄리아 드림의 기타리스트 박준영 씨 이 방송 보고 계시면
이거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핑크 플로이드 좋아하시고요. 네. 실제로 줄리아 드림 음악도 네. 그런 성향을 많이 띄고 있고요. 네, 사이키델릭 음악 하는데 이거 없다. 그러면은 뭐 사이키델릭 하면 안 돼요. 좋습니다. 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합법적 마약. 와, 진짜 이거 모르겠어요. 진짜 뭐 약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이런 느낌인가 진짜? 그러니까 음악에 이제 환각적인 느낌을 주는 밴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킹 크림슨이라든지 아니면 핑크 플로이드도 그렇고 약간 뭐랄까 듣고 있으면 약간 소리가 보인다. 그리고 약간 뭐지? 일반적인 느낌은 아닌데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사운드로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약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지만 마약 여러분 이을 하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이제 막연하게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진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고요. 이 유니크한 사운드를 원하는 연주자한테는 굉장히 멋진 이펙트가 될 것 같다. 진짜 물건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언제나 그렇듯이 전 세계에서 지금 버즈비에서 제일 싸게 팔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참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10점, 20점! 네, 만점 받아갑니다. 이거는 제가 이쪽 장르를 안 해도 이거는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보명성, 뭐서 이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존재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거 간만에 소리가 보이는 느낌이 나는 이펙트인 것 같아요. 정말 눈앞에 뭐가 뭐 고래가 막 도는 것 같고 그렇죠. 막 별이 막 도는 것 같고 저는 그 느낌이 들었어요. 그 CF 중에 그 하늘 위로 고래가 날아가는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와 되게 참 몽롱하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파도가 하늘 위에 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멋있는 이펙트였고 이 활용도로 따졌을 때 굉장히 많은 연주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만의 유니크한 사운드를 만들고 싶어하는 연주자들한테 맞습니다. 이만한 제품도 없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다우너 프린스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될 브랜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펙트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